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오늘 영상은 오쇼와 함께하는 봄 신상품 할인 받아오기! 이번에는 스토커즈 전용 쿠폰이 아닌 각 브랜드의 스토커즈 쿠폰을 얹었습니다. 그래서 각 제품에서 쿠폰 받기를 누르셔야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. 기존 할인 가격에 추가적으로 스토커즈 할인이 들어가니까요, 현명한 소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어떤 아이템들을 셀렉해야 여러분들께서 할인도 받고 뽕도 뽑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들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봄 코디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봄 시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룩 중 하나인 나일론 코튼 셋업 룩. 나일론 특유의 바시락함도 느껴지지만 코튼 특유의 탄탄함도 느껴지는 원단감. 원단감 자체가 쾌적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포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셋업을 좀 더 캐주얼하게 풀어줍니다. 로이터의 나일론 코튼 셋업을 가져온 이유는 엄청난 묻힌 수납력 때문인데요. 뭐 겉에 포켓들은 일반적이에요. 하지만 안쪽을 촥 펼쳐보시면 양쪽으로 어느 정도 부피감 있는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메쉬 포켓이, 왼쪽 가슴 안쪽에도 메쉬 포켓에 그 위에 지퍼 포켓도 있는데 반대쪽으로는 펜홀더에 지퍼 포켓까지. 미친 수납력. 욕한 거 아니에요? 미친 수납력. 아, 아름다워 미자? Yes. 그럼 미친 수납력이래야 되는데. 바지는 밴딩 처리된 바지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제 기준 기장감이 엄청 길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실측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. 요런 셋업에다가 좀 루즈한 핏에 색감 포인트가 되는 셔츠 하나만 딱 입어주면 끝. 그래서 할인받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디그레의 노팅힐 셔츠. 다양한 컬러들로 나오는데 요즘 트렌드인 Very Pearl 퍼플 컬러감의 셔츠 니까 추천드리고 싶었어요. 핑크기가 많이 돌지 않고 좀 더 푸른 계열에 가까운 퍼플 색감. 셋업과 동일하게 코튼 나일론 소재감으로 바시락해서 원단감의 통일성도 줍니다. 꽤 오버하게 나왔기 때문에 평소 100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 미듐 사이즈 가셔도 되니까 실측 꼭 확인하세요. 만듦새도 좋고 10만원 후반대의 제품과 견조도 손색 없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할인 가격 Very Nice. 그리고 요런 룩에 스니커즈나 더비 얹으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요즘 땡기는 건 스웨이드 더비. 위더로즈에서 제 기준 가성비 제품이 나오는데 기존과도 좋지만 할인 가격이 오늘 미친 게 맞네. 미투. 라운드 토 쉐입의 더비인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절개 디테일이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을 내주지 않나요? 개인적으로 컬러감도 굉장히 이쁜 라이트 그레이라서 여러분들께 더 이상 더비 가죽 그 반딱반딱 더비 말고 요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. Stalkers. 다음 룩은 좀 더 캐주얼한 룩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? 한 아이템 셀렉하는데 좀 공을 들였어요. 지금 이 룩 외에도 단품으로 활용도가 좋을 만한 제품들로 휘뚜루 받아와야겠다. 저에게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옷장 속 코디 필수템입니다. 무난한 룩들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만 얹어주셔도 좀 더 뽀짝 상큼해지니까 추천드릴게요. 많은 스트라이프 제품분들 중 제 눈에 들어온 아이템은 큐컴버스의 티셔츠 같은 니트 스트라이프 티셔츠. 컬러는 아이보리 네이비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품으로 입어도 좀 후질근하지 않았음 싶었어요. 봄은 짧게 초여름까지도 입어도 될 만한 아이템? 코튼 니트로 건조한 터치감과 축 떨어지는 실루엣. 티셔츠처럼 세탁도 편하고 막 입기 좋으실 것 같았습니다. 확 드롭되는 어깨라인에 여유로운 몸통 그리고 짧은 총장. 트렌디한 실루엣 아닌가요? 지금 보여드리는 전 샘플 제품들이기 때문에 총장이 좀 더 짧아요. 그래서 실 제품은 총장이 좀 더 길게 나온다는 점 확인 부탁드릴게요. 어깨 위쪽 소매 이어지는 부분, 소매 밑단 부분에 좀 스트라이프가 비었어. 근데 이 여백의 비가 좋은 거 있죠, 괜히? 그리고 포인트는 소매에 있는 레드 포인트 한 줄. 요 한 줄이 뭐라고? 요 한 줄에 설렜어. 그래서 컬러감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입으셔도 요 소매 빨간 때문에 포인트가 딱 뭔가 액세서리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여기에 팬츠는 브루먼의 베이커 팬츠. 코튼 팬츠 올 봄에는 꼭 하나쯤은 입어주실 거죠? 두껍지 않기에 유연하고 탄탄한 코튼 원단감. 그래서 밑단 롤업도 굉장히 쉽더라고요. 자주 손이 가는 팬츠는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. 두껍고 탄탄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바지도 좋지만 막 입기에는 유연한 맛이 좀 좋긴 해요. 허리 양쪽으로 버튼식 사이드 어저스먼트가 있어서 사이즈를 업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널널한 핏을 낼 수 있습니다. 요 룩에다가 뭔가 조미료처럼 얹고 싶었던 건 뭔가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크로스백? 막 나 가방이야! 라고 자기주장 센 가방 말고 몇 개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걸쳐지는 그런 맛? 그래서 데려온 가방은 말렌의 코튼 가방이에요. 제가 상상하던 캐주얼하고 이지한 무드가 나는 크로스백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. 크로스백은 은근 끈 길이가 생명인데 끈 길이 조절이 굉장히 편하게 이게 고리로 되어 있어서 이게 참 맴이 들더라고요. 요렇게 입고 막 동물 한 나들이 아쿠아리움 요런 데 가면 되게 귀엽겠다. Stalkers.
마지막 룩은 조금 더 제 취향을 반영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도 입고 보여드릴게요. 앞 두 룩은 어떻게 보시면 기본템처럼 활용 아이템들이 있다면 요 룩은 디자인 아이템이 좀 들어간 룩? 그래서 셀렉한 탑은 노이어의 레이어드 스웨트셔츠예요. 뭔가 레이어링된 것 같은 무난한 스웨트셔츠인 줄 알았으나 팔을 빼서 그 어깨에 니트나 막 이런 거 두르는 그 감성 있잖아요. 부잣집 부르님 그런 감성을 요걸 팔로 이렇게 내는 거지. 출시 전 룩북에서부터 요거는 꼭 내가 한번 입어봐야겠다 했던 제품이라서 냉큼 할인까지 노려봤습니다. 이렇게 디자인물들은 할인 받아야 돼.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도 가능하시겠죠? 그냥 네가 갖고 싶어도 할인 받은 거잖아. 맞아! 내가 갖고 싶었다 그래! 화이트가 제 추천 컬러이긴 하지만 그레이 제품이 좀 더 묶은 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레이 컬러도 보여드립니다. 그레이도 이뻐. 어색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아이템이 사진 찍으면 저옷 어디 거지?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따로 어깨에 매 니트나 가디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냥 이거 팔만 슉슉 빼버리면 되는 거지.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러는 걸까요? 그리고 막 그리고 막 겨드랑이 땀 나? 그럼 팔 빼서 말려! 얼마나 편해. 망했다. 이거 매니저가 옆에서 해야 돼. 여기에 바지는 바지 맛집 노은 팬츠를 가져왔는데 뭔가 슬랙스 원단감의 찰랑이지만 조금 유니크한 디자인 아이템을 가져오고 싶었어요. 노은의 이 팬츠는 그 제가 상상하던 찰랑이는 슬랙스 원단감인데 묵직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이쁩니다. 이름대로 허리 밴딩 포켓 라인 쪽에 배색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포인트긴 하지만 그냥 팬츠 자체 실루엣이 좀 더 매력적인 제품. 와이드한 실루엣에 무릎 쪽에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사선에서 봤을 때 좀 더 매력적이고 밑단 스트링을 조이면 또 다른 무드가 난다?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여기에다가 앞서 보여드렸던 위더러드의 스웨이드 더비를 얹는데 좀 더 클래식한 맛에 절개가 없는 제품도 있다 보여드리려고요. 캐주얼한 무드 착장에도 스웨이드라서 좀 더 반짝이는 더비보다는 잘 묻기 때문에 스웨이드 더비 하나쯤은 추천드려볼게요. 할인 가격 진짜 미쳤다고요. 아름다움이.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심심하다, 손이 허전하다, 뭔가 내 손이 갈 길을 잃었다 하면 크로스백 메모리는 거지. 요거 말렌백 그린 컬러도 있지요. 스토커즈. 자, 이렇게 해서 봄 시즌 추천템 두루두루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꾸려봤거든요. 거기다 플러스로 제 취향 조금 이만큼까지 추천드렸던 만큼 할인도 받아왔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면 할인받아 구매하시고 아니면 코디들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봄 코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잘 입으실 만한 아이템들을 휘뚜루 해오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꺼! 없어. 생각 안 나. 부담 주지 마!